우편 사업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던 우정사업본부가 우편 요금을 5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30원이던 규격 우편물 요금은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인건비 등 재반 비용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상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편 요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집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려처럼 우편 물량의 감소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중입니다. 지난 2002년 55억 통을 기록했으나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36억 통을 기록했습니다. 전자우편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편 물량 감소로 적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사업에서만 539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285억 원의 적자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적자를 본 것으로 잠정 짓게 됩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감소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서비스 발굴, 집배 물류체계 효율화 등 경영 혁신을 추진해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우편 요금은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5g에서 25g 기준 우편물은 국내에서 330원이나 미국은 469원,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699원, 958원을 받고 있습니다.